1945년 7천여 대에 불과했던 자동차가 2015년 기준 2,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한 대당 인구수 2.46명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자동차 소유 증가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또한 증가했습니다. 환경을 위한 자동차, 환경과 함께 공존해갈 수 있는 자동차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 함께 만나볼까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곳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에 발생하는 해로움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자동차 환경협회인데요. 자동차 환경협회,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저희 협회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개선하고 그다음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해 2007년 1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사후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교통환경 관련 연구 정책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운영 관리 업무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14년까지 약 2.5조 원을 투자를 해서 총 86만 9천 대의 저공해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미세먼지는 60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에서 46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까지 감소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프로 알 수 있듯 감소한 미세먼지 개선이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친환경 운전에 대한 활동은 올해 9회째를 맞이하며 지속적인 국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주관하는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어떤 행사인가요? 친환경 운전 선발대회는 정해진 주행 거리를 얼마나 작은 연료로 아끼면서 주행을 하실 수가 있는지 실제로 본인이 이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행사입니다. 1년간 연비를 10% 정도를 이제 절약할 수 있으면 1년간 중형차 기준으로 소나무 60그루를 심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종별 36팀을 선정하여 주행평가를 통해 친환경 운전왕을 선발하는 이 대회. 연료 소모율, 운전 습관을 종합평가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운전했던 만큼 이제 연비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등수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은 많이 하고 왔는데 그 현실이 실전이다 보니까 많이 설렙니다. 장관상 꼭 받겠습니다. 친환경 운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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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을 출발하여 청라 영종사업본부인 반환점을 통과하는 주행은 2인 1팀으로 구성돼 반환점에서 운전자를 교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약 60km 제한시간 110분 안에 도착해야 되는 경기 규칙이 주어진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과연 올해는 어떤 팀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거머쥘지 두근두근 심쿵하게 되는데요. 무사, 안전, 환경을 생각하는 운전으로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또한 이번 행사는 대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친환경 운전의 필요성을 가상 체험해볼 수 있는 에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 이륜차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인정받을 만하죠. 야, 일반 스쿠터랑은 다른 느낌이고 확실히 매연이 안 나오는 느낌이라 탈 때 공기가 상쾌해요. 더불어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미래형 저공해 자동차를 볼 수 있는 전시실도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전기차는 전기로만 가니까 뭐 공해가 일조롭잖아. 야, 앞으로 다 이렇게 저 해야 돼, 공해 때문에. 지구를 살리고 연료비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운전 10가지 약속 함께 알아볼까요? 경제속도 준수하기, 삼급하지 않기, 정차 시 신호대기 식 기어는 중립으로 놓기,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 정비하는 센스! 10가지 약속으로 환경지킴이가 되어보는 거 어떠세요? 행사장의 이모저모도 알아봤겠다! 여기저기서 운전을 마치고 하나둘씩 들어오는 자동차들이 보이는데요.
빨리 내리세요. 연비 떨어져. 빨리 내리실 수록 유지해요. 연비 얼마나 나왔을까요? 급가서 급출발 없어요. 연비는요? 18.9입니다. 18.9? 예예. 친환경 운전왕을 뽑기 위해 정확한 수치를 체크하는데요. 좀 긴장을 했었는데요. 다 와가지고 좀 긴장이 풀려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할 때 조금 긴장해서 확 조금 밟은 느낌이 있어서요. 그 뒤로는 잘 왔거든요. 아, 그래서 좀 아쉬워요. 좀 약간 좀 마음을 비웠어요. 저희가 운전 습관이 평소에는 많이 밟는 편이었는데 천천히 다시 다른 습관으로 가려다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드디어 시작된 시상식. 참가자들의 긴장과 기대 속에 시상식 발표가 시작됩니다.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수상자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환호와 기쁨 속에 상을 받기 위해 무대로 나오는 수상자들.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상을 받는 건 나이를 초월하도록 기쁜 일인 건 틀림없네요. 수상하지 못한 참가자들도 진심을 다한 박수로 축하해주고 있는데요. 운전도 매너도 최고입니다. 수상 소감 좀 얘기해주세요. 일단 문차 좋고요. 저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하지를 못했는데 올해 나와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친환경을 위해서 연비 운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에코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더 앞으로도 활동하겠습니다. 예. 친환경 운전왕 화이팅! 화이팅! 나날이 더 기대되는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경유차의 매연 저감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하고 또 2차적인 미세먼지 발생을 시키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저희 협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DPF 부착 사업, 내년부터는 LEG 제도 등 공해 차량 출입 제한 제도까지 운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친환경 안전운동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날까지 꾸준한 실천과 습관으로 어서 빨리 국민 모두가 친환경 운전왕이 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